자, 한자의 기타 모름지기수입니다. 모름지기수. 여기서 모름지기란 게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또는 마땅히, 당연히, 응당 이런 뜻 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니까 원래 이 글자는 얼굴에 난 수염을 뜻했다 합니다. 수염수. 그래서 수염이란 뜻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모름지기라는 뜻으로 가차되어 사용되어서 지금은 모름지기수가 대표 군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필요할 수란 뜻도 있답니다. 필요할 수. 그래서 만약에 필수품이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 할때 필수. 이때는 필요할 수. 그리고 옛날 책에서 이제 잠깐 수란 뜻도 있답니다. 잠깐 수. 그래서 수유. 요게 이제 잠깐 유를 넣으면은 그래. 수유. 잠깐 수, 잠깐 유. 그래서 잠시라도 할 때. 중용은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용은 수유라도 불가리하니라. 이런 게다 수유. 그래서 잠시 동안.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수염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염은 다시 이제 머리 늘어질 표라는 글자를 넣어서 그래서 이제 요것이 지금은 수염수가 됐답니다. 수염수. 그래서 수염은 한자라고 합니다. 수염수. 그 다음에 구렛나루 염 해가지고 수염. 그래, 이런 글자가 그래. 특수염과 구렛나루 해서 그래서 수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하면 모름지기 수는 그래. 반드시 마땅히 당연히 응당이란 뜻인데 들어가는 낱말은 지금은 필수품이다 할때 필수. 또는 옛날식으로는 수유라도 잠깐 동안이라도 잠시 동안이라도 또는 수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또는 수미산 할 때도 들어가고 또는 유명한 말 남아 수독 오거서 남자아이는 반드시 읽어야 한다. 다섯 술의 분량의 책을 할때 남아 수독 오거서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 잘했습니다.